자, 오후 시간에는 우리 규범문법. 그러니까 아까 규범문법 했을 때가 학규문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파트로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 의미론 이렇게 제시했는데, 자, 첫 번째가 바로 의문론입니다. 자, 21쪽이에요. 그러면 먼저 의문론에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이렇게 용어죠. 그래서 자, 첫 번째가 의문과 음절, 이 부분이 의문론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쫙 나옵니다, 우리. 먼저 개념부터 숙지하겠습니다. 자, 의문 그랬을 때, 자, 뜻을 지닌,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소리입니다.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달인. 그래서 의문이 갖는 의문의 기능을 저는 변별적 기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의문이라는 것의 개념문과 그다음에 의문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한자로 제시해 볼게요. 자, 의문은 자, 음과 자, 이 운의 합성을 우리가 의문이라고 해요. 자, 다른 말로, 네, 음소와 두 번째는, 자, 운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국어에 총 의문어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몇 개라고 해요? 네, 40개라고 하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음소의 개수만 가려 40개예요. 맞습니까? 예. 왜냐하면, 음소라는 것은 표기를 통해서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음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소는 자, 자음하고 모음이죠? 네. 그래서 자음의 모습이 19개, 모음의 모습이 21개. 이것만 40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잖아요. 자, 우리 말이 있습니다. 발이 있습니다. 벌이 있습니다. 자, 이세 개의 단어는 전부가 뜻이 다 달라지죠. 근데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자, 말과 발을 보면은 초성의 위치에서 뭐가 달라요? 그렇죠? 자음이 달라졌잖아요. 자, 이제는 발과 벌을 보게 되면 이제 중성 위치에서 양성이냐, 음성이냐, 모음이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뜻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자음이나 모음의 차이, 표기의 차이를 통해서 뜻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분절성을 말씀드렸을 때, 자, 자음과 모음이 분절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일명 뭐라고 해요? 이것을 분절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 국어에서는요, 이것도 있어요. 뭐도, 운소도요. 자, 그럼 비교해 볼까요? 자, 말과 발과 벌이 있습니다. 근데 표기는 같은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장단에 따라서도 뜻이 구분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 발음하는 과정에서 장음, 단음을 일일이 다 구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 운소의 모습에서는 자, 소리의 길이도 있겠고요. 높낮이도 있겠고요. 악센트 세 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국어에 남아 있는 것은 뭐만 남아 있겠어요? 소리의 길이만 있겠죠? 다만 이것을 중세로 올라가게 되면은 15세기, 16세기에는 우리도 성조표기라고 우리 가지고 방점이죠, 방점. 높낮이도 물론 존재를 했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현대군은, 자, 뭐만 하자고요? 소리의 길이, 네, 장단만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분절음문이라면은, 여기는, 네, 비분절음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음문이 모여서 만드는, 자, 두 번째 단위가 있죠? 뭘 만듭니까? 음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음운의 개수 파악 문제. 자, 우리 소방지가 잘 나오죠? 예, 이거 소방지만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직종이 다 나와, 이게. 자, 그러면 결국 음운이 모여서 음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장단이 모여가지고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음운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했을 때이 부분은 결국 뭐다? 음소. 다시 말해, 네, 자음 모음이 몇 개입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단위가 의문이었고요. 자, 두 번째 단위입니다. 자, 두 번째 단위는 음절입니다, 이제. 자, 음절 개념.
그래서 의문이라는 것이 아우 그게 그 개념 좀 고칩시다. 뜻을 지닌이 아니고 뜻을 네 구별할 수 있는 자 고쳐주세요 개념을요. 네. 왜냐면 뜻을 지닌 말의 가장 작은 단위는 형태소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네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고요. 여기서 음절은 자 음운이 모여서 음절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발음의 수단이야 표기의 수단이야 발음이야 발음 항상. 자 그래서 음절은 네 발음은 네 최소 단위를 우리는 음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요 음절의 개념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항상 음운의 개수 했을 때 음운의 개수의 파악 요령은 표기를 세는 겁니까 발음을 세는 겁니까 발음을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의 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아래쪽에 집 앞으로 맑은 물이 흐른다 하고 제가 예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집 앞으로 있죠? 네, 그 밑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자 여기다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이게 모두 몇 개 음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몇 개 음절이냐? 형님이 몇 글자예요? 자 네 글자니까 당연히 사음절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얘는 음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절은 표기다 발음이다? 발음이다. 그럼 만약에 두 번째 음절 밑줄입니다. 이렇게. 제가 두 번째 음절 밑줄 놓고 두 번째 음절의 첫 소리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게 되면 첫 소리가 뭘로 보입니까? 이음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연음이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지, 바, 프, 로. 이게 음절입니다. 발음의 단위니까요. 그러니 두 번째 음절의 첫 소리는 하고 물었을 때는 이음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비입이 되는 겁니다. 구별하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음운이 모여 음운 중에서도 음소입니다. 네, 음소가 모여서 음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음절에 명칭, 음절 형성의 제약, 그리고 음절 구조를 봐보세요. 우리는 발음을 할 때입니다. 음절이니까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요? 모음이죠. 자, 그러면 모음에 또 가르치는 겁니다. 모음은 음절 형성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자음, 그러니까 모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자음은 혼자 발음이 안 돼요. 또 자음끼리 결합한다고 해서 절대 발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음은 음절 형성의 필수고요. 자, 이에 비해서 자음이 올 수 있는 위치가 두 군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모음을 중성, 그지? 같은 자음이지만 초성, 종성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자음을 이렇게 하세요. 그 자음을 써놓고요. 여기다 괄호를 치세요. 이렇게. 그럼 이 괄호라는 것은 뭐겠어요? 필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음은 필수다. 모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발음할 수 있다. 하지만 자음이라는 건 수의적이다. 그래서 수의적은 발음을 할 때, 음질을 만들 때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걸 가지고요. 여기다 한번 기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렇다면 음절의 모습이 네, 표기가 아니라 발음이라는 걸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자, 첫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 첫 소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의 개수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 자음 몇 개라고 썼어요, 여기? 19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첫 소리 나오는 자음 개수가 몇 개입니까? 했더니 19이요 합니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자음은 19개가 다 올 수 있는데 문제가 이음 때문이에요. 왜냐면, 자, 음운 개수가 바로 이거야. 자, 그러면, 아는 음운 개수 몇 개예요? 당연히 하나지요. 그 이거 보겠습니까? 같은 이응이지만은, 첫 소리 나오는 이응은 음가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같은 이응인데, 얘는 앙 하고 발음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19개가 아니라, 이 중에서 뭘 빼야 됩니까? 첫 소리 이응을 빼야 됩니다. 실제 음운으로 개수했을 때 첫 소리의 모습은 몇 개가 돼야 돼요? 18개가 되는 것이죠. 다음, 자 모음 개수입니다. 모음 몇 개입니까? 당연히 21개죠.
근데 이 모음 21개도요. 자, 다시 단모음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중 모음이 있습니다. 그럼 단모음이 10개고 이중 모음이 1개겠죠?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아는 당연히 음운의 개수가 뭐예요? 하나 아닙니까? 이거 하나. 그렇다면 와는 몇 개입니까? 그때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와요? 두 개입니다. 그래요. 어때 두 개니? 그랬더니 5 플러스 아, 두 개입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 이건 형태수를 셀 때 되는 거야, 이거. 축약이니까. 그런데 자, 단모음은 잘하는데 문제는 이중모음 왔을 때야, 이중모음 왔을 때. 이중모음을 그럼 발음할 때 이걸 5아로 발음합니까? 그러면 여기 모음했을 때 모음이 21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모음이든 이중모음이든 모든 음운의 개수는 모음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두 번째 주의점이죠. 자, 2부에서 이제 여기가 끝소리죠? 그래서 아무리, 응? 아무리 많은 표기가 온다 하더라도 자, 발음을 세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음절의 끝소리 몇 개입니까? 네, 7개입니다. 응? 표기 세는 거 아닙니다. 예? 발음이니까. 자, 우리 7대 표음 불러볼까요? 자, 기어,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읍. 이렇게 해서 7개의 끝소리를 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자, 이제 음절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우리 현대 국어에서 그럼 인정이 되고 있는 음절의 구조는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운의 개수 셀 때 음절 구조 세세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모음 하나만 가지고도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음 속에는 단모음도 있고 이중모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가나다라마바 사면서요. 초성과 중성이죠? 네. 다음 플러스 모음 구조가 두 번째겠고요. 다음 세 번째는 같은 이응이지만은 첫소리 이응은 응? 첫소리 이응은 음가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모음 플러스 자음의 구조고요.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구조죠. 두 모음 사이에 응? 두 모음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자음의 개수는 최고만 와봐야 몇 개? 두 개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구조가 되겠습니까? 자음, 네, 모음 이렇게 자음의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운을 개수했을 때 여기는 하나, 이게 둘, 이게 세 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아래쪽에 제가 그 박스 안에 넣어놨었죠. 자, 음운의 개수를 파악하라. 그래서 그 음운 개수의 파악 요령과 자, 주의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의점은요. 이거 아세요? 뭐라고요? 전제입니다. 그럼 전제는 다시 한다. 표기를 세는 것이다. 발음을 세는 것이다. 그렇죠. 표기가 아니라 반드시 응? 반드시 발음의 개수를 센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그 연수 문제를 보면은 음운의 개수 묻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음운의 개수가 몇 개냐, 그냥 많은 게 몇 개냐.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해요. 이 음운의 개수는 몇 개라고 줘요. 그리고 음운을 파악했을 때 여기에 나오지 않는, 셀 수 없는 음운이 뭐냐. 근본 얘기겠어. 발음을 묻는다는 거죠. 자, 해봅시다. 그럼요. 자, 주의점. 자, 발음 개수인다는 점. 자, 첫 번째. 이것부터 아까 해준 거. 자, 그럼 아는 음운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고요? 네,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니고요. 그때 어떻게 돼야 돼요? 기준, 자, 모음 단독 기말입니다. 아, 그러니 첫 번째 주의점은 자, 첫 소리, 같은 이응이지만 첫 소리에 나오는 이응은 발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응은 음운의 개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첫 번째. 자, 다음 두 번째 주의점. 이건 몇 개예요? 맞겠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오와 나눈 게 아니야. 아. 자, 두 번째 주의점은 자, 이런 이중 모음이죠. 그러면 이중 모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중 모음도 여기 있잖아. 모음이니까 역시 모음 단독 기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중 모음도 네, 하나의 음입니다. 응? 하나의 음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주의점. 자, 그래서 아래쪽에 쪼개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콧받침이나 쌍받침은 괜찮습니다만 문제는 자 겹받침이 나올 때예요. 어? 겹받침 나올 때. 그럼 겹받침이 나왔을 때 음알이나 자음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에 포함되는 동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할까요? 우리 담배 한갑 두갑 할 때 있죠? 이 갑 얘는 음운글씨 몇 개예요? 당연히 4번 구조니까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몇 개입니까? 하는 거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세 개입니까? 네 개입니까? 하는 거잖아요. 다시 음절이랑 다릅니다. 표기다. 다릅니다. 그러니 표기나 의미는 다르지만 이 두 가지는 음절의 구조는 같습니다. 어때요? 이때 비읍, 시옷 중에서 뒤에 시옷이 탈락이 되고 대표음은 앞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나 예나 어때요? 당연히 음운글씨는 세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겹받침이 나왔을 때 이걸 표기 세는 것이 아니고 뭐로 센다고요? 하나의 대표 네, 음으로 판단합니다. 자 다음 자 네 번째 주의점 재밌죠? 아하. 자 그러면 네 번째 주의점 뭐냐면은 발음이에요. 이게 나왔었어요. 자 우리 법학 있죠. 법학은 음운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거? 그랬더니 자 표기로 볼게요. 그러면 둘 다 4번 구조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3개 여기 3개 그러니까 몇 개야? 6개죠? 아 틀렸습니다. 자 이 순간에 발음이니까요. 자 뭘 적용해야 됩니까? 비읍과 히읗이 만납니다. 그렇다면 자음 추격이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버 파고로 나죠? 표기를 셌으면은 6개인데 발음을 세니까 몇 개예요? 5개잖아요. 자 틀렸습니다. 네 5개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주의점 뭐냐면은 네, 축약 중에서도 바로 자음 축약입니다. 그럼 자음 축약했을 때는 이걸 하나의 네, 거센 소리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거센 소리로. 자,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부분이 이제 선생님들 따라가지고 다소 이제 그 논란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촛불 있죠? 촛불. 그럼 사이시옷을 붙이는 것은 음운의 개수로 어떻게 될래? 그럼 발음으로 한다면은 자 초하고 불이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이죠? 이렇게요. 그런데 사이시옷을 받치고 봤더니 자 자음합 조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자음합 조건이면은 자 첫 번째 끝소리 규칙 안 울림 안 울림이 뭐가 돼? 된 소리 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발음을 할 때는 원칙에 사이소리 현상과 그리고 된 소리 되기 현상과 발음을 둘 다 인정합니다. 근데 발음을 센다 해가지고 사이소리 현상으로 보면은 얘는 다섯 개잖아요. 음운개수가. 자 이리 보면 여섯 개잖아요. 이거 될 거야. 그래서 발음을 할 때는 둘 다를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음운의 개수 했을 때 자 다섯 번 주의점 보통 뭐라고 하느냐 사이시옷은 음운의 개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할 때는 다섯 개고 이렇게 하면 여섯 개도 둘 다 답이다 그러는데 틀렸습니다. 그러면 꼭 주의하세요. 네 발음할 때는 둘 다 인정하지만 표기할 때는 된 소리 되기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다섯 개입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여러분들 음운의 개수를 셌을 때 자 기초인데요. 자 우선 이 전제 그리고 이 기초를 정리를 해놓고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그 문제를 점검하다 보면은 이랬을 때 어떻게 할래 그럼? 이랬을 때 어떻게 할래? 자 이런 궁금증이 나올 겁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잠깐 볼까요? 자 음운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해가지고 우리 통합 소방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기 그랬습니다. 그럼 소화기에서 묶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 다른 거 없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러면 소할 때 뭐야? 당연히 자음 모음 자 두 개 아닙니까? 그럼 화할 때 화할 때 묶자는 이유가 이걸 이중 화잖아요. 이런 하나로 셀래 아니면 오 플러스 아로 나눌래 이거 물었던 거예요. 이거 의도가. 그러니까 소화기는 모두가 다 자 구조로 할게 구조로. 자 어떤 구조로 오라고요? 전부가 2번 구조죠.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입니다. 네. 자 그 여섯 개. 다음에 자 인화성 봐봐요. 물론 셀 때는요 발음 세는 거니까 여하튼 발음 세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묻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 첫 소리 이응 이거 셀래 말래 그죠? 첫 소리 이응 세지 않습니다. 그럼 모음 자음 구조니까 몇 개예요? 다 두 개. 여기는 자음 모음 두 개 얘는 세 개. 그럼 자 인화성은 몇 개입니까? 당연히 일곱 개. 자 다음에 안전모 봐봐요. 안전모도 마찬가지죠. 네. 자, 모음 자음 구조입니다. 모음 자음 구조니까, 자, 이는, 자, 두 개. 그 다음에, 저는 자음 모음 자음이니까, 세 개. 모는 자음 모음이니까, 두 개. 역시 몇 개입니까? 역시 일곱 개. 다음, 방열복도 보세요. 방열복. 자, 방, 열, 복. 그러면 이것으로 문제는 열이죠. 자, 그렇다면은, 방, 자, 4번 구조, 자음, 모음, 자음, 열, 모음, 자음, 복, 자음, 모음, 자음. 몇 개입니까? 여덟 개죠. 그러면 1번의 형태는 여섯 개, 2번, 3번은 일곱 개, 4번은 여덟 개죠. 자, 답은요? 4번.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이제는 음운의 개수가 다른 거겠습니다. 그러면 동생 했을 때, 자, 4번 구조죠? 자, 자음, 모음,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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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섯 개. 자, 미나리는 모두가 다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이니까 네 여섯 개. 자 궁궐에서 묻는 것이 뭘까요? 궐 할 때 또 우 플러스 하지마. 둘 다 자음 모음 자음 1번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그런데 문제는 국화 있습니다. 국화는 몇 개예요 그럼? 표기로 한다면 다섯 개지만은 뭘 센다고? 이거 물었어요. 자음 축약이요. 뭐 구 화가 되겠죠? 네 모두 몇 개입니까? 네 개예요. 자 그렇다면 답은 3번. 자 이제 문제가 음운이 몇 개냐고 그렇습니다. 요걸 이해했는지 볼게요.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전제. 그러면 자 총알이 창을 깨고 자 너무 쉽잖아요. 자음 모음 자음 모음이니까요. 자 둘 둘. 자 나라 갔다 그랬습니다. 형태소가 아니야. 음운계수야. 자, 그러면은 깨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자, 어떻게 세요? 불러보세요. 나 라 요놈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음 앞에 자음 앞에 쌍시옷은 자, 대표음 디귿하겠고요. 그리고 된소리 되기니까요. 네, 이렇게 하고 세는 겁니다. 그쵸? 근데 발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나라 둘 둘 자 갓은 네 셋 따는 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 넷 여덟 열 열세 개입니까? 네 열세 개. 답은요? 1번이요. 자 지금까지는 음운의 개수를 셌을 때 주의점과 그 다음에 음운 개수를 직접 물었는데 자 요걸 이제 조금 심화해 볼게요 내가. 자 응용문제입니다. 계속 이제 발음이란 얘기인데요. 자, 발음이란 얘기인데, 아까 읽어줬잖아요. 이자 이랬을 때, 음아랬을 때는 당연히 자음군 단순화, 대피음은 비비죠. 근데 이 순간에 이 뒤에다가 이렇게 주격 조사를 해버려보세요. 이렇게. 자, 이건 몇 개입니까, 그럼? 자, 당연히 이랬을 때는 연음법식이 되니까요. 네, 또 앞에 건 놔두고 뒤에 것만 넘어옵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발음 세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겹받침의 뒷소리가 시옷이었을 때 시옷이 넘어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된소리 대기가 되는 거죠. 자, 같은 다섯 개인데요. 이렇게 세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만약에 그러면 갑시는 갑시는 네, 음운의 개수가 다섯 개다. 그럼 여기에서 네, 음운 개수를 파악할 때 나타날 수 없는 음운이 뭐냐? 그때 답은요, 거의 대부분 시옷이에요. 왜? 발음 세는 거니까요.
그때는 시옷이 아니라 쌍시옷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어때요? 자, 의문의 개념, 의문의 종류, 자, 그 다음에 의문 개수 파악 요령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볼까, 이제? 넘어가 보면은, 자, 의문 체계가 됩니다, 이제. 자, 의문 체계니까 요건 지우겠습니다. 그럼 의문 체계라고 했었을 때, 이게 의문이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음소 체계와 운소 체계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런 시험 문제는 대부분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음소,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입니다.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 자, 그래서, 자, 이 음운 체계를, 우리 소방직이 잘 물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했듯이 여기다가, 자, 제가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저 역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은, 자, 개념 숙지죠. 아니, 그 뭔 얘기냐면, 우리 자음 몇 개입니까? 모음 몇 개입니까? 하잖아요. 근데 뭘 물었느냐? 자음이 뭐죠? 모음이 뭐죠? 아니, 개념을 주니까 황당해버리는 거야. 그치? 그럼 자음 하는 순간에 자음이 뭐죠? 하니까 개념이 나온 게 아니라 기억니은 그런 게 자음이고, 모음이 뭡니까? 아야, 모음이다. 아니, 개념 숙지 하세요.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분류 기준이요. 응? 분류 기준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정이 뭐냐면은, 대부분 함정은 명칭이 있습니다. 함정에 다 명칭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음운 체계 중에서, 자, 우리 현대구에 쓰고 있는 자음 체계부터 보세요. 자, 거기도 이제 표를 제가, 참고를 해놨습니다만은. 자, 첫 번째, 자, 우리 자음 체계에서, 자, 우리 지금 자음이 몇 개입니까? 자음이 지금 현대구에 19개죠. 두 번째, 모음은 21개죠. 그때 자음과 모음의 분류 기준을 한번 봐봐요. 분류 기준? 발음을 할 때, 장애를 받느냐, 발음 기관입니다. 발음 기관에 장애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기준이에요. 자, 자음이 19개. 그 다음에, 현대의 모음이, 자, 21개입니다. 그리고 자음과, 모음의 분류 기준이 뭐라고 썼어요? 그렇습니다. 자, 발음을 할 때, 발음 기관에 장애 유무예요. 장애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자음은 발음 기관의 장애를 받는 소리고요. 입에서 모음은 발음 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음이라고 안 나올 때는 아까 뭐라고 나왔었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장애음이라고요. 이에 비해, 자, 모음이라는 것은 발음 기관에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음이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준. 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는 울림. 왜냐면 우리 현대국어에 울림 소리가 모두 몇 개예요? 근데 울림 소리는 순간에 네 개에 오릅니다. 아니요. 울림 소리는 25개예요. 그래서 이 발음 기관의 장애 유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을 혼동하면 돼요. 네. 자, 성대의 떨림의 유무입니다. 성대의 떨림입니다. 그러면 발음을 할 때 성대가 떨리느냐 떨리지 않느냐. 성대가 떨립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유성음이죠. 그래서 모음이라는 것은 비장애음, 비장애음 이꼴 뭐예요? 유성음입니다. 그래서 이 유성음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풀 때, 그러니까 울림소리잖아요. 그럼 모음은, 21개는 전부가 다 뭐예요? 다 울림소리입니다. 이에 비해 자음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음은요? 안 울림소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유성음은 모두가 다 모음은 유성음입니다만은 자음은요. 자, 무성음과 네. 유성음으로 다시 한번 나눕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무성음이 지금 안 울림 소리고요. 여기 나온 유성음이 울림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음 중에 안 울림 소리가 몇 개예요? 15개예요. 근데 원칙은 자음은 네, 무성음이 돼야 되지만 자음 중에서 모음처럼 유성음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몇 개예요? 그 예외가 넷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울림소리, 유성음 몇 개입니까? 하는 순간에 넷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모음을 뺏는 게 모음을. 자, 여기에 울림소리가 있습니다. 니은, 리을, 미음, 이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 총 울림소리가 몇 개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넷 하지 말고 몇 개라고요? 25개입니다. 됐죠? 예. 자, 다음. 이제는 자음 중에서 자, 이것도 명칭 빨리빨리. 조음의 위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 조음의 위치라는 것은 소리 나는 자리를 말합니다. 소리 나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소리 나는 자리를 보면은요. 자, 첫 번째가 입술 소리. 그 입술, 두 입술을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양수는 그래요. 두 입술이 맞다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음운 현상 했을 때 우리가 양수음화 하거든요. 물론 양수음화는 표준 발음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입술 소리를 양수음, 혀끝 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치조음. 치조음. 다음에 센 입천형 소리가 있고요. 여린 입천형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 입천형 소리를 경구개음, 여린 입천형 소리를 연구개음이라고 그래요. 이거 있죠, 여러분들. 발음할 때 자, 어떻게 발음 나죠? 이렇게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국외 음화 현상이라고. 근데 국외 음화가요 경국에도 있고 연국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발음하는 이 국외 음화 현상이라는 것은 표준 발음의 국외 음화는 무슨 국외 음? 경국에 말하는 거예요. 경국의 음은 지읒, 치읒계리. 연국에는 기역, 이음계리예요. 연구계 음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혀끝, 목청 소리를 훔. 다시 명칭합니다. 명칭. 자, 조음의 위치입니다. 그런 자리 따라서 입술 소리를 양수음, 혀끝 소리를 치조음, 센 입천 소리를 경구계 음, 여린 입천 소리를 연구계 음, 그리고 목청 소리를 훔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소리 내는 방법이에요. 이제 방법. 자, 그래서 안 울림 소리가 다시 셋으로 그 개념 잘 보셔야 돼요. 다음 중 파열음이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주지 않아요. 자, 문제가 어떻게 주냐고요? 허파에서 나오는 소리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 하는 소리가 뭐냐?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준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너스를 주는데 이걸 많이 틀려요. 자, 파열음이라고 해요. 파열음. 그래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그 다음에 비음, 유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은 자, 파열음이 9개, 파찰음이 3개, 마찰음이 3개, 비음이 3개, 유음이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비음하죠.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 바뀌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유음하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어감, 소리의 성질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었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자, 이걸 한자로. 자, 예사소리를 평음, 된소리를 경음. 그래서 된소리 되기를 일명 경음화 현상인 것이죠. 이에 비해 거센소리는 격임이라고 하는데 시험은 아까 어떻게 나온다고? 유성음이 아니라 유기음이야. 유성음은 울림소리고 유기음은 거센소리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자음체계 분류표를 했던 겁니다. 다시 보면은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 자음입니다. 표. 자, 분류 기준 첫 번째 뭐라고요? 성대의 울림 여부. 두 번째 파열, 파찰, 마찰, 비음, 유음. 이건 소리 내는 방법입니다. 방법, 좋은 방법. 다음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하는 것은 어감, 그 소리의 성질, 그리고 두 입술, 그러니까 입술 소리, 혀끝 소리, 경구개음, 연구개음, 목청 소리는 조음의 위치. 소리 나는 자리에 따라. 그래서 어느 기준이냐가 없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그럼?
자, 우리 그 올해 여러분들 4월달 상반기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였었는데요. 자, 거기에 자 보기를 봐보세요. 그러면 일단 그래서 자음 체계를 줬던 것이 18년 문제인데, 자, 첫 번째 조건이 뭐 있었어요? 보기니까. 자, 어감입니다. 예사 소리래요. 그러면 예사 소리 했으니까. 자, 귀여, 디귿, 비읍, 시옷, 지시죠? 그러면은 첫 번째 예사 소리의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자, 그게 사탕할 때, 티스나 빼면 되겠죠? 걔는 아니에요, 그럼. 자, 다음에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린대요. 자, 그러면 이제 소리 내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공기를 막았다 터뜨린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였습니까? 예. 파열음이잖아, 이제. 응? 파열음. 그럼 우리 파열음이 모두 몇 개였습니까? 파열음이 자, 아홉 개. 해 볼까요? 자, 기어, 쌍기어, 키읔. 다음 디귿, 쌍디귿, 티읍, 비읍, 쌍비읍, 피읍이죠.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썼어요? 어감이 예사 소리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 딱 씌우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기읍, 디귿, 비읍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기읍, 디귿, 비읍 중에.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열인 입천장이었어요. 열인 입천장은 뭐겠어요? 연 9개의 음이죠. 그럼 이 중에서 연 9개면 뭐예요? 기역, 쌍기역, 키역인데 역시 이거 뺐잖아요. 그러니까 자, 세 가지 조건, 예사소리면서도 파이름이면서도 연 9개면 무뿐입니까? 바로 기역을 물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준 주는 거야. 그냥 안경증. 장난이야, 장난. 자, 그러면 기역 있는 단어는 뭐밖에 없어요? 국밥밖에 없잖아요. 거기서는 국입니다, 지금. 그죠? 예. 답은 1번이네요. 자, 그러면 2번도 똑같은 문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에 자음 체계, 모음 체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야, 자음이 뭐냐? 모음이 뭐냐? 그럼 자음을 하는 순간에 기억님, 이거 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 문제가 지금 이 개념 주잖아요. 그러면 디귿, 쌍디귿, 티귿이거든요, 지금. 디귿, 쌍디귿, 자, 티귿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웠던 체계로 본다면은, 자, 얘들은 분명 자음이죠. 응? 자음. 그렇다면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이 있을 겁니다. 자, 그 기준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자음과 모음의 분류 기준이 뭐였었어요, 아까? 발음상 장애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했잖아요. 그럼 니은을 보면은 조음 기관의 어떤 부분이 장애를 받아나는 소리, 이 자음 얘기잖아요. 그러면 디귿, 쌍디귿, 티귿에 대한 것은 자음이니까 니은의 조건은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소리 나는 소리 내는 방법을 보세요. 그러면 디귿, 쌍디귿, 티귿이니까 소리 내는 방법이 돼야 돼요. 자, 소리는 방법은 파열음이잖아요. 자, 그러면 파열음의 개념 한번 찾아보세요. 파열음의 개념. 자, 그러면 니을은 뭐예요? 니을은 소리를 낼 때 마찰음이잖아요. 자, 그럼 니을은 제외. 미음. 자, 폐에서 나오는 소리를 일단 막았다가 막은 자리를 터뜨려놨잖아요. 이게 파열음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네. 미음의 조건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리 나는 자리를 봐보세요. 그럼 소리 나는 자리로 본다면은 뭐가 돼야 돼요? 그 표를 보니까. 그쵸? 바로 혀끝 소리잖아요. 자, 혀끝 소리. 그럼 이 혀끝 소리를 물론 다른 말로는 치조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 나는 자리에 대해서는, 자, 디귿을 보니까 혀의 앞부분이 딱딱한 입 천장에 닿아. 얘는 뭐야, 디귿은? 얘는 경구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봐. 1번의 형태는 자, 비음이 되겠고요. 그러면 기역 제외. 2번은 자음이니까 니은 들어가야 돼. 자, 디귿은 경구개미니까 디귿도 제외. 리을은 마찰음이니까 마찰음도 제외. 미음은 파이름이니까.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은 맞는 조건은 그래. 니은과 미음밖에는 없네요, 이게. 자, 그럼 니음, 미음. 자, 몇 번이겠습니까? 답은 2번.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음 책에 있을 때 명칭하고 그 다음에 개념, 분류 기준 꼭 기억을 하고 풀기 바라겠고요. 자, 바로 그 17년 하반기 때는 내가 그래서 왜 문제가 어떤 유형이 나왔는가를 표로 그리는 게 그거예요. 모음책이 나왔었죠? 근데 18년 상반기는 뭐가 나왔어? 이제는 자음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같은 음운책이를 줬는데도 모음책이를 전년에 물었으면 모음책이를 또 묻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음책이를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모음책이 보겠습니다. 자, 모음책에 이제는 21개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이 모음책에도 자, 분류 기준 다시 볼게요. 분류 기준. 여기 단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단모음이 몇 개 있었어요? 단모음이 10개, 이중모음이 11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모음하고요, 이중모음의 분류 기준이 뭔가 볼래요? 한번? 단모음과 이중. 그러니까 길게 내더라도 그 소리를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이 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발음의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아가 있습니다. 자, 크게 한번 해볼까요? 아, 아. 발음할 때 처음과 끝에서 이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안 바뀌어요. 그게 단모음이에요. 근데 야를 발음해보세요. 야를. 그럼 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서 시작해서 아로 끝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자, 다시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식별 기준이 뭐였다고 했었어요? 발음을 할 때 발음과 발음의 처음과 끝, 길게 발음하든 짧게 발음하든 관계없습니다. 발음의 처음과 끝에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건 단모음, 바뀌는 것은 이중모음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혀의 앞뒤입니다. 혀의 앞뒤에 따라서 혀의 앞쪽이 나면은 뭐가 돼요? 전설. 혀의 뒤쪽이 나면은 후설. 다음,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있고요.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는 입술의 모양이 동그라면은 원순, 평평하면 평순. 그러면은 단모음도를 보시게 되면은 자, 단모음도가요. 딱 10개인데 전설 모음이 5개, 후설 모음이 5개. 딱 반반이죠. 평순이 6개, 원순이 4개. 고모음 4개, 중모음 4개, 저모음 2개. 자, 그럼 오른쪽에 자, 17년 하반기 소반기 문제를 볼까요? 우선 단모음이래요. 단모음이래요. 자, 조건이 그럼 단모음 중에서 두 번째 혀의 위치가 앞쪽이래요. 그럼 혀의 위치가 앞쪽이면 뭐가 됩니까? 전설 모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을 둥글게 하래요. 그럼 뭡니까? 원순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전설 모음 왼쪽 보고요. 그다음에 단모음 중에서 앞쪽 전설 중에 입술의 모양이 둥글게. 그럼 원순은 두 개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거기? 네. 외가 있고 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외와 위를 포함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딱 하나밖에 없네요. 어디요? 귀족이요. 귀족 위가 있잖아요. 쉽죠? 근데요, 제가 이렇게 조금 기준을 해주고 나하고 같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보이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딱 주면요, 당황해요. 그죠? 뭣이 이런 게 다 나와 있어 이게. 그래서 오히려 기본을 주는 것이 여러분들 네, 시험 문제 특징이었던 거죠. 자, 하나 풀고 4번을 보면은요. 이제 개념을 줬네. 모음은 4번. 모음은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단모음이잖아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중 모음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이중 모음 아닌가? 그렇다면 1번, 2번, 3번은 이중 모음이지만 4번의 N은 뭐예요? 단모음이잖아요. 답은요? 예,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의문 책에 있죠? 네, 의문 책에서는 자, 팁 다시 한번 자, 개념입니다. 개념과 개념과 그다음에 용어하시고요. 그다음 각각 분류 기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분류 기준. 네. 자, 그다음에 함정은 뭐였다고요? 명칭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다른 명칭이 왔을 때 이 명칭이 절대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그 이제 비분들음문이 운소 소리의 길인데 소리 길이는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만 더 기억한다면요. 자, 우리 중세국어 용어한다면 중세국어의 상성이 현대 장음이라는 거 밑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장음이라고 하더라도 긴 소리 원칙이 맨 끝에 있잖아요. 같은 장음이라고 하더라도 첫 음절, 단의 첫 음절이 있을 때만 장음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첫 음절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단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실현 문제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말했을 때 하나만 읽을게요. 자, 단음에 말했으면은 얘는 네, 하는 말이고 장음의 말은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얘는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단음이야. 짧은 음이야. 근데 문제는 장음이었을 때가 문제죠. 이렇게 장음이라고 하더라도 자, 보세요. 이런 거. 첫 음절에 왔을 때만 장음이 인정하죠.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 참말 거짓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말은 뭐가 돼야 돼요? 얘는 단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소리 원칙만 이 시간은 기억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이 끝나고 이제 기본 과정을 들어갔을 때는 장단의 발음 문제까지를 내가 해드릴 것입니다. 자, 오후 첫 시간에서는 자, 우리 뭐 했었어요? 네. 음운과 음절, 특히 음운 계속 파악하는 문제들 나와. 요런 잘 기억하고 그다음에 음운 체계 그래서 자음 체계, 모음 체계에 대한 개념 꼭 숙지를 해 놓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후 두 번째 시간에는 재밌는 게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이 음운 변화, 음운 현상에 대한 문제를 해드릴 텐데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발음하는 과정에서 발음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발음에 대한 기초하고 명칭 몇 가지만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의문의 변화에서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